다시마 부각. 그리고 고등. 여기서는요, 필요한 게 쌀하고 저기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세만 내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 그냥 문 열고 나가면 피디님이 보시다시피 다 마트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저기 뭐야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마트잖아요. 그거? 예. 이게 전북죽보다 더 맛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음식 재료들은 섬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따온 고등으로 만든 고등죽. 폐에 무리가 가지 않게 부부는 소식을 합니다. 하지만 영양소만큼은 황금 비율입니다.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고등죽. 그리고 반찬으로는 간이 심심한 죽에 맛을 더해줄 산야초 장아찌입니다. 오늘 하수. 어? 네. 아, 하수 열매. 네, 한 10년 됐을 겁니다. 마늘 장아찌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비트 물김치도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모두 섬에서 내어준 재료로 만든 소박한 밥상. 산과 바다가 만난 한 끼 식사입니다. 저희는 효능도 모르고요. 그냥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냥 모르고 저희 이렇게 해먹으면 그냥 입에서 맛있어요. 그냥 저희 모르고. 네, 전혀 그런 건 저희 모르고요. 조금 짓거리만큼만 알고요. 그냥 좋아서 담아서 그냥 있는 담아놓은 거니까 먹어요. 오래간만에 쓰어서 그러려고 그래요. 음식에 대한 효능은 잘 모르지만 좋아서 먹다 보니 몸이 살아났습니다. 요거는 부죽갱이나. 섬에서 나는 독특한 산야초와 바다의 해산물이 함께하는 블루존. 세계 5대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허브류의 음식과 해산물을 자주 접한다는 건데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섬. 하지만 섬 생활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남편 증수 씨는 고립된 섬이 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떠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